오연서, 김범, 후의 화요기, 앞으로 연인. 2세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했다. 배우 오연서와 김범이 그 주인공. 오연서 소속사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와 김범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 양측 관계자는 29일 뉴스일에 오연서와 김범과 열애 중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어 지난 3월 초 드라마 화요기 종영 이후 친한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친분을 이어다 최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됐다면서 현재 호감을 갖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올해 3월 초 지인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청담동 일대 식당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써 연예계의 2세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1987년생인 오연서와 1989년생인 김범은 2세 차이. 두 사람은 작품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커플로 열애 사실 인정 후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오연서는 지난 2002년 걸그룹 러브 1집 앨범 스토리 오렌지 걸로 데뷔해 드라마 반올림 천국보다 낯선 히트대왕 세종 동이 동안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후 지난 2012년 방송된 넝쿨찌 굴러온 당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은 후 왔다. 장벌이 빛나거나 미치거나 돌아와요, 아저씨 엽기적인 그녀 화요기 등에 출연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치즈 인 더 트랩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김범은 지난 2006년 KBS2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 출연했으며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외에도 드라마 에덴의 동쪽꽃보다 남자 드림마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빠담빠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불의 여신 정이 신분을 숨겨라, 미세스 카비 등에 출연했다. 영화 출연작으로는 뜨거운 것이 좋아, 사이코메트리 조선명 탐정 흡혈개마의 비밀 등이 있다.